살 빠지는 좋은 습관 10가지를 가져도 살찌는 나쁜 습관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체중 감량은 어려워집니다. 매일 디저트를 꼭 먹어야 하는 디저트 습관, 야식을 먹어야 잠드는 야식 습관 등 특정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번 영상에 주목하세요. 이번 영상 10년 묵은 나쁜 습관을 2주 만에 털어낼 수 있는 나쁜 습관 빠르게 소멸시키는 5스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저는 과거 다이어트로 뺀 체중을 늘 야식 폭식으로 원상복귀 시켰어요. 다이어트 도전 3일 만에 야식으로 무너지거나 공들여 3kg를 감량했는데 나중에 야식 폭식이 팡 터져 요요가 와버렸죠. 나중에 체중 감량의 핵심은 나쁜 습관 없애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 다이어트, 체중 감량이 아닌 나쁜 습관 소멸시키기에 먼저 집중하였더니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살이 찌지 않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만큼 살이 금방금방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이 강력하게 자리 잡은 누구나, 의지가 약한 누구나 이 나쁜 습관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단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같이 바로 따라해보셔도 좋아요. 첫 번째 단계, 나를 살찌게 하는 나쁜 습관 리스트 나열하기. 여기에는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리스트가 아닌 나를 살찌게 하는 나쁜 습관 리스트들만 이렇게 나열해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폭식하는 습관, 일반식만 먹으면 과식하는 습관, 디저트 매일 먹는 습관, 야식 습관, 빨리 먹는 습관, 술 먹을 때마다 폭식하는 습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죠. 두 번째 단계, 앞에 나열한 리스트 중 내 감량을 가장 방해하는 원픽 한 가지 습관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 하루 2리터 마시기, 식사일기 쓰기와 같은 좋은 습관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나쁜 습관 한 가지를 해결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습관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쁜 습관의 굴레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여러 종류더라도 가장 방해하는 핵심 습관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걸 선택해주세요. 세 번째 단계, 나쁜 습관의 유발 요인 찾기. 나쁜 습관은 그냥 갑자기 툭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유발하는 각가지 상황들이 존재해요. 이 전의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그 습관을 행하는지 최대한 나열해보세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정해볼게요. 자, 원픽 나쁜 습관은 디저트 매일 먹는 습관입니다. 이때 유발 요인은 집에 디저트가 있으면 배고프지 않아도 먹게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일을 하고 있다가 옆 사람이 갑자기 간식을 주면 그 간식을 바로 먹게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짠 음식을 먹으면 늘 디저트, 특히 빙수가 당긴다, 꼭 먹게 된다. 그럼 또 그 경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유발 요인별 환경 방지 세팅하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내 나쁜 습관이 일어나게 되는 유발 요인들에 각각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두면 됩니다. 디저트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집에 디저트가 있으면 배고프지 않아도 먹게 됨, 집에 디저트 보관하지 않기, 모두 없애두기, 회사에서 옆 사람이 주는 간식을 먹음, 나는 간식을 받으며 먹게 되고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니 한약 먹는 중이라 하고 거절하기, 짠 음식 먹으면 늘 디저트가 당기고 참기 어려움, 먹고 싶은 음식을 모두 먹되 한동안 짠 음식만 피하기, 이렇게 찾아두면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이자 의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껴서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쁜 습관이 유발되는 요인마다 방지 환경을 미리 설정해두면 그 상황에 큰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그 나쁜 습관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디저트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분이 간식을 건네준다. 이때 방지 환경이 설정 안 돼 있으면 아, 안 되는데 어떡하나? 먹어야 되나? 이걸 말아야 되나? 거절해야 되나? 거절하기 어려운데 어떡하지? 로 의지를 낭비하게 되고요. 간식을 건네받아 책상 위에 올려두면 일하는 내내 신경 쓰입니다. 아, 이거 먹을까 말까 어떡하지? 언제 먹을까? 버릴까? 버릴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또 의지가 과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별 방지 환경 세팅, 옆 사람이 간식을 건넸을 때 바로 저 한약 먹는 중이에요 로 거절하면 큰 의지 사용 없이 그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돼요. 다섯 번째 단계, 2주 목표 설정하기. 오늘 앞에서 거듭 강조했지만 나쁜 습관을 해결하는 데에는 큰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 습관이 강력하게 자리 잡힌 상태에선 내일부터 무조건 금지, 끊기를 목표로 삼아도 성공률이 희박해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한테 갑자기 6학년 수학 문제를 풀라고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내가, 나쁜 습관이 정말 강력하게 자리 잡은 내가 2주 동안은 진짜 할 수 있게
있겠다 싶은 목표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2주 동안은 이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일상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쉬운 예시로 나는 매일 1개에서 3개의 빵을 꼭 먹는다. 최종 목표는 디저트 강박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2주 목표는 매주 토요일 점심으로 진짜 맛있는 디저트집, 내가 꼭 먹고 싶었던 디저트집을 찾아서 점심 대신 1000칼로리 이내로 디저트 행복하게 즐기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이 2주 목표를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 핸드폰에 D-Day 어플을 다운받아 배경화면에 설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2주 동안 도전하는데 1일차, 2일차 이렇게 가는 것보다 도전의 남은 기간을 확인하면 도전 동기가 높아져서 성공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의식에 나는 이 습관을 가진 사람이야가 너무 꽉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디저트를 매일 먹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시가 다 디저트죠. 이 무의식에 나는 디저트를 매일 먹어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3일 디저트를 참으면 4일 뒤에 빵 폭식이 터지는 사람이야 라 아주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강하게 고착된 나쁜 습관은 한 번에 바꿀 수 없지만 위와 같은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걷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정한 이 2주 목표만 설정해도 무의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 나 디저트 5일 동안 안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었네? 이렇게요. 이렇게 첫 2주 동안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2주 목표만 성공해도 더 이상 나쁜 습관으로 다이어트가 실패할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 비가나 탈다이어트 3주 과정에서 7가지 사전 검사를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습관을 분석합니다. 현재 나쁜 습관이 강하게 고착되지 않은 경우엔 3주 동안 식욕 안정화와 체중 감량에 바로 집중하고요. 강하게 고착된 나쁜 습관이 있다면 첫 1주 동안 이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집중해요. 그래야 요요 없는 진짜 감량과 진짜 다이어트 탈출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단계는 영상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PDF를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 아직 해보시기 전이라면 양식 다운받아서 꼭 작성하고 도전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도대체 하루 몇 끼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지킴이를 위해 살이 가장 잘 빠지는 하루 식사 횟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udioJungle.